진출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렇게 다시 4강에 가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앞으로 경기력 더 올려서 결승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it feels great to go to the semifinals again, and we will even improve so that we can show you better performance and reach the finals. Is it too loud or is it not the earpiece? Is everything okay? Could you ask if everything's okay? 너무 센가요, 소리가? 잘 It's okay. Okay, so just wanted to check. Now this was a heavy, hard-fought match. Even though you guys were big, big favorites, what would you say the challenges were in facing this place? 이번 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SKT가 정말 우세하다고 생각했는데 스플라이스가 정말 잘 싸워줬어요.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일단 저희 팀이 좀 실수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스플라이스 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서 좀 되게 치열한 경기가 나온 것 같아요. So we made a lot of mistakes, and Splice was really proactive in this matchup. That's why I think we had this hard-fought match. In the end, you got the win, and on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got your 100th international win at Worlds at MSI. What do you think of hitting milestones like that in your career? 그리고 이번 경기 중에 100번째 국제대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정말 큰 한획을 그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100번째 승리라니까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이 들리는데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200승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when you say 100 victories, it doesn't sound that much. So I'll keep trying hard to get to the 200. Well, you're definitely on your way to that. Now, the last time we saw SKT at the international event at MSI, things ended in the semi-final. What is different about this SKT at this World Championship? 우리가 SKT에서 마지막으로 국제대회에서 만났을 때는 4강에서 탈락을 하셨는데 이번 롤드컵에는 SKT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전보다 저희가 조금 더 경기력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조금만 보완한다면 이번에는 우승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we still have room for improvement, and we are playing better than before, but we can still improve. And if we do that, I think we can even win the whole tournament. That is definitely what some people are thinking. Now, your next match will be either against Damwon Gaming from your own LCK or that rematch versus G2 Esports. Who would you prefer to face and why? 다음 경기는 LCK의 담원 아니면 LEC의 G2로 만나게 될 텐데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느 팀이 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투를 다시 만난다면 저희가 복수할 기회를 갖는 거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투를 만나는 것도. So I don't really mind, but I think if you were to face G2 again, we can have a revenge. So I think it's going to be fun to meet G2. That would be on the cards.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Baker, and thank you, Hajin. SKT are through to the semifinals. Today, 오늘의 첫 경기 승리한 SKT의 칸 선수 모셨습니다. 승리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스플라이트 상대로 3대1 승리 가져가시면서 4강 전선 진출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8강에 올라온 팀들은 어느 정도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고, 상대적으로 약체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그팀 자체가 약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방심 안 하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걸다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로 그룹 스테이지에서 SKT와 스플라이스의 경기력이 꽤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스플라이스가 약체다라는 평가도 많았고 SKT가 정말 더 좋은 경기력으로 어쩌면 압살할지 모른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스플라이스의 저력도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텀이 되게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잘 준비를 했을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저희는 실수 최대한 줄이고 기본 실력 싸움으로 하면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고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8강전에 정말 준비 시간이 길었던 만큼 양 팀 다 다양한 카드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테디 선수의 드레이븐도 정말 궁금한데 팀적으로 어떤 평가를 지금 받고 있나요? 상대방 조합을 보고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좀 강하게 가져올 수 있을 때 쓰기 좋다는 평가가 나와서 그렇게 썼는데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 퀸으로 정말 레넥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메타적으로는 조금 집공의 W 선마 퀸이 대세인데 오늘 이제 난입을 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안정성 차이라고 생각해요. 집중 공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저 친구를 굉장히 많이 때리겠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거고 난입은 어차피 내가 이기는데 조금 봐주면서 생존을 좀더 신경 쓰는 그런 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입으로도 정말 많이 랭턴을 괴롭히고 많이 때리셨어요. 혹시 이제 3세트 때 정말 승리의 핵심이었던 오른에 대한 약간 복수였을까요? 일단 오른 카드 자체를 생각 못한 건 아닌데 이게 저희 조합이 완성되었을 때는 뭔가 일단 쎄하긴 했었어요. 그냥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이제 좀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게 좀 아쉽긴 해요. 제 자신 스스로한테. 네, 그러면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담원과 G2가 붙어서 승자가 이제 SKT를 상대할 텐데 이제 누구가 올라오면 좋겠는지, 너구리 선수를 만나고 싶은지, 뭐 원더 선수를 만나고 싶은지, 아니면 뭐 LCK인 담원을 응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LCK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어요. 이제 국제 무대에서 한 1년 반가량 LCK가 우승컵을 들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꼭 이제 어디 팀이 됐든 간에 LCK가 우승을 하고 LCK의 위상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담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4강 화이팅 메시지도 담으면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칸 선수였습니다.